그 브라자거든요. 3,900원이에요. Not bad. 캡이 내장돼 있어갖고 입고 나갈 겁니다.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약간 좀 야식거리하더라고. 10명 중 2명은 입고 있네. 디키즈. 엄청 짧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여름옷 하울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이번 여름에 산 여름옷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제 자취방 안에 물건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서 옷을 이제 더 이상 안 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진짜 제가 옷을 정말 안 사는데요, 영상을 찍어야지 하면서 이번에 산 옷들을 꺼내봤는데 분명 많이 안 샀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 제가 산 옷들은 초저렴이 저렴저렴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옷은요, 짠, 바로 아디다스 크롭티. 제가 이거 또 세트로 샀어요. 아디다스, 여기가 앞이구나. 아디다스 치마, 아디다스 반바지, 그리고 아디다스 크롭티 흰 색깔, 요거까지 이렇게 아디다스 컬렉션을 4개를 샀는데요. 이거는 제가 산 지 한 3달, 4달 정도 전에,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이거를 산 건데, 그 인스타그램 보다가 쿠팡 광고가 가끔씩 뜨잖아요. 거기에 이 크롭티 사진 딱 걸려있는데 오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요거는 구입을 해봤습니다. 또 사려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니 아디다스 막 옷 막 이래가 없고 되게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제니가 입은 옷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갖고 이건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옷인데요, 이 치마가 약간 단점이라고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원단이 약간 벨벳? 약간 벨벳 같은 거예요. 약간 여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원단이죠. 그래서 뭐 봄, 가을, 겨울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 입기에는 약간 좀 더운 소재가 아닌가.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막 두꺼운 소재는 아니지만 여름에 입기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요 크롭티 있잖아요, 진짜 짧아요. 요게 지금 안에 그 브라자거든요. 브라자가 이렇게 옷을 뚫고 나왔습니다. 엄청 짧은 기장의 크롭티예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어떤 크롭티를 입어도 보통 반팔티 수준의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리얼 크롭티예요. 사이즈는 S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자, 흰색 크롭티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주 짧은 기장감의 그런 크롭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위앱프에서 쿠폰 같은 거 합쳐갖고 사니까 인터넷 최저가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디다스 바지는 요즘에 제가 진짜 유용하게 잘 입고 있는 건데요, 일단 기장감도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예쁘게 짧아갖고 되게 저는 좋아하고, 바지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고 소재도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자, 그 다음은요, 짠! 바로 요 치마인데요. 아, 지금 이거를 접어놔갖고 되게 꾸깃꾸깃하네요. 요런 모양의 약간 테니스 코트 같은 그런 치마인데요, 요거는 펠틱스 거예요. 제가 이 아디다스 요 반팔을 사면서 그 하의도 사려고 했는데 아디다스 그 하의가 흰 색깔이 이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입으면 이쁠만한 그런 스커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커트 가격이 무려 3,900원이에요. 할인을 해갖고 3,9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3,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한테 완전 찰떡인 거예요. 허리 라인도 딱 맞고, 그리고 이렇게 딱 다리 라인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스커트는 한 개, 두 개, 흰 색깔 두 개, 그리고 검정 색깔 하나, 이렇게 무려 세 개를 쟁겨뒀습니다. 하나에 3,900원이니까 세 개 해도 12,000원이 되지 않는? 11,700원인가? 네, 아무튼 그런 가격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할인할 때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옷은요, 요거는 가장 최근 옷인데 커버넛이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옷이에요. 이번 신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야자수 이런 게 그려져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어떤 아저씨 가 서핑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름에 좀 큼직큼직하게 좀 편하게 입고 싶어갖고 엑스라지 사이즈를 골랐는데요. 네, 약간 원피스 형식처럼 제 허벅지까지 오는 그런 커버넛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옷은요, 요거는 어나더 프레임이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일본 그 오사카 먹방 할 때 입었던 옷인데요, 한 10명이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습니다. 요 반팔티는 요 가방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가방 멜 수 있고 벨트백으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옷에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자, 그 다음 옷은요, 또 제 인스타 팔로우를 하신 분이셨다면 네, 사진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10,000원을 주고 샀는데요. 무지 흰색 반팔티가 있고요, 꽃 모양의 나시, 아래에는 쉬폰인 원피스가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해갖고 10,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요 반팔티가요 진짜 여름에 완전 좋은 소재예요. 진짜 부들부들하고 완전 시원해요. 자, 반팔티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 나시를 이렇게 덧대서 입으면 됩니다. 거기 이제 사장님이 여름에 요 나시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 안에 반팔티랑 같이 해갖고 입어도 된다고, 두 가지 스타일을 낼 수 있다고 어머 이건 사야 된다고, 아가씨 꼭 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요런 스타일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골지 밴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싹 이렇게 잡아줘서 여기 이렇게 라인을 딱 살려주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피스의 반한 점이 뭐냐면 이 치마가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망사 그리고 천이 붙여져 있고 여기 안에는 치마가 붙어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오 너무 막 샤방샤방한 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이 나시 원피스 하나만도 입어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약간 좀 야식거리하더라고요. 그 다음 옷은요, 이거는 그 어널로이드라는 브랜드에서 또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약간 그 해리포터 느낌?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것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쵸? 이 반팔티는 제가 스몰 사이즈를 골랐는데도 아까 그 커버넛의 엑스라지 사이즈만한 그런 크기의 반팔이에요. 자, 이렇게 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반팔티입니다. 이렇게 박시하게 입으라고 좀 크게 나온 그런 반팔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코코블랑이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좀 단정한 플리츠 원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조 숙녀 같은 좀 단정한 옷이 있었어요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마는 플리츠로 돼 있어요. 교회 갈 때 입으면 좋은 딱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살짝만 더 작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한테 약간 크더라고요. 이런 허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not bad. 그리고 똑같은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요거는 긴팔이고요, 로브 셔츠입니다. 여름에 그 시원한 재질 있잖아요, 요런 재질이에요. 그 쭈글쭈글한 재질, 아무리 다려도 쭈글쭈글함이 사라지지 않는 재질. 요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에어컨 바람 좀 많이 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쳐주면 되는 그런 로브입니다. 긴 기장의 로브예요. 봄이나 가을 그럴 때는 또 원피스로도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잠근 다음에 여기다가 벨트를 차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갖고 해주면 또 원피스 같은 그런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되게 얇은 소재라서 여름에 입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쇼핑몰에서 세 개 같이 묶음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체리 모양의 캉캉 스커트입니다. 요런 디자인의 캉캉 체리 스커트입니다. 뒤에가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요. 그렇고 이거 되게 허리도 편하고, 근데 약간 조금 저한테는 여기가 조금 더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기가 조금 살짝 커갖고 이렇게 흰 티셔츠나 빨간색 티셔츠에 이렇게 같이 매치해갖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직 이거는 한 번도 입고 나가지 않았지만 여기 안에 속바지도 있네요. 조만간 입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 로브랑 원피스랑 이 스커트까지 해서 3개에 34,3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입고 다니는 그런 크롭티인데요, 요거는 하이데일리라는 쇼핑몰에서 6,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요 캉캉 스커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짧은 크롭티 스타일인데 이 리본으로 이렇게 허리를 쭉 감쌀 수가 있어서 허리 라인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크롭티인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리본이 돼 있고요, 이렇게 짠! 리본을 매서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라인이 완전 딱 사는 그런 옷이에요. 이 티셔츠는 진짜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요. 거의 뭐 모든 옷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제가 진짜 유용하게 잘 입고 다니는 티셔츠입니다. 그 재질이 되게 막 잘 늘어나는 그런 재질이라서 이렇게 몸을 조이지가 않아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제가 담비샵에서 구매를 한 옷인데요, 쉬폰 스커트. 이 스커트도 제가 요즘에 진짜 유용하게 잘 입고 다니는 스커트인데요, 저는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흰색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저기 매치해도 너무너무 이쁘고, 제가 좋아하는 프릴, 프릴이 이렇게 달려있어갖고 치마가 풍성해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기장도 너무 이뻐요. 긴 기장. 네, 제가 다리가 짧아서 긴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계속 달려있어요. 제가 지금 입은 이 크롭티에도 되게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뒷모습도 프린세스 룩. 그 다음 구매한 옷은 약간 이런 원피스인데요, 그 모델 언니가 입은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제가 입으니까 약간 좀 야식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제주도 그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옷인데, 네, 약간 요런 스타일의 원피스인데요. 여기 안에 캡이 내장되어 있어갖고, 그냥 요 원피스만, 네, 브라다를 착용하지 않고 요 원피스만 입을 수가 있고요. 이 그 가슴라인 선 있잖아요. 요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지금 제 가슴라인 여기거든요. 이 가슴라인 선에 맞추려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네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 옷은요, 요것도 같은 쇼핑몰 네 단비샵에서 구매를 한 건데, 자 요거는 제가 받고 나서 약간 좀 실망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샀냐면, 여름에 쌀쌀할 때, 가을, 봄 가을 때 입을 그런 걸칠 약간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두껍지도 않은 그런 자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것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벌룬 스타일 소매에 그런 트렌치코트 자켓인데요. 여러분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명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약간 상아색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밝은 색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러분? 엄청 밝은 색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니 받아보니까 이렇게 칙칙한 색인 거예요. 칙칙한 색. 아... 이거는 제가 엄청 밝은 색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그 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여기 뭐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뭐 벨트도 있고 괜찮아요. 아 이것도 말하니까 얼마 전에 샀던 이것도 생각나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라파레트라는 가방 브랜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방 끈을 제가 샀어요. 여러분 진짜 밝은 흰색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엄청 밝은 흰색의 그런 느낌 이 사진을 보고 구입을 했는데 오니까 요 색인 거예요. 이 옷이랑 되게 비슷하네. 요 색이 약간 좀 색을 잘 못 먹나? 근데 내 카메라는 지금 잘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요 상세 페이지엔 흰색이었는데 약간 이거 베이지색 아닌가요? 네, 이 색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화가 났습니다. 색이 너무 달라갖고 제가 이거 흰색인지 알고 구입을 했거든요. 이 가방에다가 메려고 구입을 했는데 색이 너무 달라갖고 네, 이 가방에다가 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가방에다가 네, 메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보여드린 옷 3개에서 41,7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할인 쿠폰을 쓰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3개에 41,7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옷은요 바로 요 옷인데요. 요거는 벨르레브라는 스토어팜에서 저한테 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아는 네일샵 원장님의 친구분이 네, 그 스토어팜을 해서 네,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게 원단이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보시나요? 약간 안에가 비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여름에 입기에 진짜 진짜 너무 시원한 그런 원단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요 치마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입으면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이게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이 치마에다 입으니까 네, 되게 찰떡이에요. 요게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선물해드린 그 브로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것도 되게 이쁘지만 저는 요거 요게 이뻐갖고 네, 이렇게 브로치를 하고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이렇게 이 셔츠에다 브로치하고 요 치마까지 이렇게 3종 세트로 제가 코디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번 여름에는 옷을 안 샀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옷은요. 네, 애시드 블랙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해주신 옷인데요. 요즘에 또 올해 또 형광 컬러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광 컬러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봤고, 뒤에는 이렇게 애시드 블랙 로고가 이렇게 있고, 앞에도 이렇게 로고가 있는 형광 색깔 반팔티입니다. 갑자기 하얀색 옷 보다가 이렇게 형광색 옷 보니까 진짜 눈에 띈다. 네, 요것도 되게 큰 사이즈의 반팔티예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반팔티입니다. 네, 요즘 인싸템 형광색 티. 밖에 나가면 10명 중 2명은 입고 있는 형광색 티. 자, 그 다음은요. 디키즈 브랜드의 긴 바지입니다. 제가 원래 긴 바지는 잘 입질 않는데 요번에 좀 특별하게 한번 사봤어요. 좀 캐주얼한 옷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싶을 때 바지를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요 바지를 구매했는데요. 요렇게 생긴 바지입니다. 요건 제가 원래 6만 얼마인가 그랬는데 또 할인할 때 또 제가 9,900원에 또 쟁겨줬죠. 여기 디키즈, 네, 디키즈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요거는 하이버넷 브랜드에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선물해주신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네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 요거는 제가 봄쯤에 선물을 받은 건데 요것도 제 이템이라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예쁜 것 같지만 입으면 진짜 이게 이쁘거든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와, 여기 허리가 저한테 진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요. 기장도 엄청 짧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찰떡인 그런 치마가 될 것 같아요.
뗄 수 있나? 아 여기 앞에는 뗄 수 있지만 뒤에는 뗄 수가 없네요. 네, 앞에는 뗄 수 있지만 뒤에는 뗄 수가 없는 요런 형태. 또 이게 또 주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또 치마한테 주머니가 있어서 좋고. 근데 약간 이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짧아갖고 계단 올라가거나 할 때 오우 너무 아찔아찔해. 요 치마는 진짜 핏이 너무 예쁘지만 너무 짧아갖고 너무 아찔아찔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은 여기 두 개가 더 남아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인터넷에서 샀는데 찾아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요 자켓인데요. 귀여운 소세지가 체리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 네, 자켓입니다. 제가 여름에 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샀냐 하면 시즌 오프 또 이런 걸 또 노려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겨울 옷 사고 겨울에는 여름 옷 사고 그러면 또 할인율이 대폭 높아져갖고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전 이번에 BPB라는 브랜드에서 샘플 세일을 할 때 가서 이 자켓이 35,000원인가? 여기 주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름은 좀 더울 것 같고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뭐 패딩 같은 거 안에다가 입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팔 기장은 되게 짧고 여기 기장도 굉장히 짧습니다. 등이 너무 귀엽죠? 네, 여러분 이렇게 올 여름 제가 산 옷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짜잘꾸리 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앉아서 장장 2시간 동안 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옷 좋아 라고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요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뿅.